뉴욕에서 머물던 타임스퀘어에 있던 에디슨 호텔이다. 나는 매일 아침 너무 설레어서 잠을 푹 자고 일찍 일어났다. 우리는 뉴욕에서 있는 동안 뮤지컬 위키드, 라이언 킹, 뉴욕 양키스 야구 경기를 보기로 결정했다. 뉴욕을 한 번도 안 가봤으면서 뉴욕보다는 시카고라고 외치던 우리가 뉴욕을 더 사랑하게 된 여행이다. 역시나 너무 비싸다. 세 가지 관람을 두 명이 하는데 돈이 한 800불 정도 들은 것 같다. 이날은 내가 무조건 한식당에 가야 된다고 해서 한인타운으로 갔다. 영상을 다 세로로 찍어서 유튜브 하는 지금 너무 후회스럽다. 솔직히 가게들 인테리어는 하와이 한인 가게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파리바게트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하와이에는 안 들어와 주나? 그동안 곱창이 꼭 너무 먹고 싶어서 그동안 벼르고 벼른 곱창집에 갔다. 자막은 가독성이 낮아서 다시 바꾸고, 사실 우리가 뉴욕에 19년에 가게 된 건 큰 실수가 있었지만 신한수였다. 나를 위해서 곱창집에 온 우리 유일한 미국인이었다. 얼마 만에 먹어보는 부추와 양파절임인지 모르겠다. 비주얼 정말 끝내줬다. 로리는 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먹어서 내가 뭘 시켜도 불만이 없다. 뉴욕 지하철은 명성대로 지저분했는데 지하철을 탔다는 그 사실만으로 너무 좋았다. 우리 둘 다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장 가는데 대찬성이었다. 시설은 괜찮았으나 한국처럼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순 없었다. 야구복에 자기 이름 새기고 하는 그런 기계도 있었다. 아주 차가운 맥주도 팔고 우리는 핫도그를 먹기 위해 기대했다. 우리 티켓이 인당 110불이었는데 비싼 티켓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득 찼다. 선물 코너에 들려서 나는 뉴욕 양키스 모자와 로리는 잃어버린 뉴욕 양키스 목도리를 샀다. 우리 바로 옆에서 프로포즈를 해서 그것도 역시 구받는 벤츠 뒤 아저씨가 결혼하지 말라고 해서 한참 웃었어. 야구장에서 프로포즈를 하는 나름 몸을 뜯는 것 같아. 팀장을 받은 분이 야구장에 방문했을 때는 이렇게 예의를 하셨습니다. 야구장에 온 모든 군인들 다 이렇게 예의를 준 건 아니지만 너무 부러워서 좋아 보인다.
밥상집에서 1인분밖에 안 먹었는데 시카고보다 별로라며 로리에게 구박을 당했다. 미국 야구 경기를 보니 로리에게 한국에서 치어리더들이 신나게 공연하면서 응원하는 것이 보여주고 싶었다. 뉴욕에서 정말 재미있었는데 유튜브 할 생각을 못해서 영상들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계속 만들 생각이다. 경기가 끝났다고 뉴욕 음악이 나오는 게 신기하고 듣기 좋았다. 볼 거 많은 뉴욕이지만 야구 경기도 꼭 추천드립니다. 19년에는 마스크 없이 다니는 게 너무 당연했는데 이젠 정말 그립다. 다음 뉴욕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구독자가 더 늘었어요. 야금야금. 감사합니다.